마파라치 팀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롯데 면세점의 공식 모델은 방탄소년단이 출연하여 시트콤 형식으로 광고를 풀어가는 떠나야 하는 친구들. 이번엔 총 3편으로 구성된 이 시트콤 형식의 광고의 비하인드컷 영상을 다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런 연예인들. 연예인 맞죠? 패션 매거진 보그와 GQ의 표지 모델을 동시에 장식하는 전대미문의 연예인 방탄소년단입니다. 난 괌에서 태닝해야지. 태닝하면 역시 괌이지. 난 싱가포르. 갑자기 나왔어. 갑자기 맨 처음으로 옆에서 갑자기 남준이 대사가 다 끝나고 나왔어야 했는데 슈가가 좀 급하게 나왔네요. 완성된 광고편 한번 볼까요? 태닝하면 역시 괌이지. 난 싱가포르. 와. 역시 미묘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느낌이 있네요. 난 번지점프하러 뉴질랜드. 번지점프를 두려워했던 형아들과 달리 설레했던 정국에게 딱 맞는 설정인 것 같습니다. Hi guys. 어? 혹시 호주? Yes sir, that's right. 비 코알라 어깨 얹고 나오는 거 너무 재밌네요. 목소리도 지나치게 멋지고요. 그런데 완성된 광고에선 왜 안고 나왔지? Hi guys. 어? 저기 혹시 호주? Yes sir, that's right. 아니 근데 다 말도 똑같은 거 알아요. 옆에서. 아니 나만 하네. 나는 번지점프하러 뉴질랜드에 갈 거야. 다들 CF다 보니 멋짐, 진지한 톤으로 발성하고 있었네요. 다음 장면은 특히 남준이 폭풍 열연을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컷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들 롯데면세점 진출한 나라 가고 싶다며. 갑자기 급하지. 평소 에너지 넘치는 남준이 에너지 조절을 잘해야 하는 컷입니다. 형 어디 가고 싶어요? 아, 여행이 시작되면 난 롯데면세점부터 갈 거야. 역시 우리 남준이는 프로야 프로. 프로지. 천재야. 다들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잘했는데요. 마지막으로 급발진 대사만 남은 상태. Genius Lady. 네, 큰일 났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역시 한 방에 오케이는 힘들겠죠. 두 번째 도전해볼까요? 들어야 앞으로 왔어. 뭐가? 너네 롯데면세점 진출한 나라들 가고 싶다며. 남준이 쎄한 느낌이 드네요. 다음 대사 까먹었네. 멋지. 가야지. 맞지 맞지. 가야지. 가야지. 다음 대사 뭐야? 이런부터 안 넘어가요 왜? 뭐가? 왜? 나들 너네. 하고 싶다며. 물러가야지. 아니야. 나 없는 나라가 있어. 어 호주, 싱가포르. 코알라 또 등장하네요. 세 번째 도전이었는데 이번엔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행 가자. 이 세 분에 걸쳐 어렵게 완성된 광고 완성 장면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프로야, 아주 프로페셔널해. 프로야 프로 났다 우리 남자. 아 왜 이래? 아 다들 롯데 면세점 있는 나라들만 가고 싶다며. 아 진짜 진짜. 아 여행 가고 싶다. 그래서인지 이번 미국 스케줄 끝내고 멤버들 각자 휴식과 여행을 즐기고 있는 방탄소년단입니다. 사진만 봐도 함께 힐링되네요. It's coming with LDF. Travel is coming with LDF. 한 번 더. Travel is coming with LDF. 조금 더 기분 좋게 한번 해볼게요. 광고의 진지한 막내에 장난치는 호비 영화. 광고 촬영도 참 재밌게 촬영하죠. With LDF. Travel is coming with 롯데. 이렇게 되면 비의 모종의 복수, 반격 들어가겠는데요. 비는 과연 어떻게 반격할지 보겠습니다. Travel is coming with LDF. Travel is coming with Lotte Beautiful. Lotte 면세점. 외국인이
한국어 하는거 외국인이 한국말 하는 느낌 듣고 보니 그런 것도 같네요. 예를 들면 뭐 이런 느낌일까요? 사랑해요 밀키스. 사랑해요 이기가요. 연애가 중요해요. 연애가 중요해요. CF도 CF 비하인드 필름도 웬만한 시트콤 예능 못지않게 재밌고 유쾌한 방탄소년단의 롯데 면세점 비하인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꼭꼭 눌러주세요.